오늘은 제가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네. 남자, 여자 사주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 사주를 한번 봐주세요. 남자입니다. 네. 84년생이고요. 음력으로 10월 17일입니다. 84년생. 네. 10월 17일입니다. 17일이고. 네, 그리고 여자분 84년생이시고요. 네. 3월 19일생이십니다. 부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 84년생 10월 17일생이고 84년생 3월 19일. 제가 점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야, 근데요. 보니까 아빠가 엄마 사주를 가졌고 엄마가 아빠 사주를 가졌다. 그래갖고 엄마 큰일 났다. 이 엄마가 나가서 돈 다 벌어야 되는데 아빠는 별 능력이 없다. 지 잘났다고 뻥뻥거리기나 바쁘지 돈 버는 애는 관심이 없는데 한량인데 한량. 엄마 어떡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결국에는 아빠 다 먹어 살리게 생긴다. 이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부부가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부가 맞죠? 그러면 2세는 언제 나오냐? 이 집에 보면 1, 2년 사이에 자식운이 들어와요. 예. 자식운이 들어오는데 나는 딸로 보이네. 그래서 딸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집은 아들 낳기 진짜 힘들다. 많이 빌어야지 아들 낳을 수 있고 딸을 일단 주기는 주는데 키우는데 억수로 힘들다.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다. 귀한 자식 귀하게 나온다 이렇게 쳐서 남자 집에 억수 명이 없다. 그래서 자식을 주면 뭐하노? 남자는 밖으로 나갈 거고 여자는 키우느라고 똥이 빠진다 이카는데. 결혼 자체는 백년해로 한다 이래 쳐요. 내가 보기에는 백년해로 한다. 그래서 사주궁합 자체로는 한 60-70%는 간다. 그렇게 치는데 근데 엄마 아빠 둘이서 속궁합이 좋다. 그래가지고 속궁합이 좋아서 뭐 밖으로 나중에 살다 보면 자꾸 티각이 나고 말썽 나고 얘기 나고 그럴 일 생기지만 다툼 끝에도 속궁합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헤어지지 못한다. 오늘 제가 드린 사주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세분과 이다의 사주를 제가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은 딸 놓고 백년해로 하시겠네요. 그쵸, 딸을. 그렇구나. 나 세븐 좋아하는데. 그래? 근데 사주가 84년에 10월 17일생이었구나. 근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이 빌어야 여기 이다혜 요분도 많이 빌어야 요런 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게 됐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에도 진짜 많이 빌어야 되는 공이 있는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빌어야만 오래오래 해로 하고 아들 자손도 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할머니 얘기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